가지고는 이제 그런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대해서 지금 제가 또 타이틀을 딱 보니까 네, 내가 항상 썬클럽 에센스2는 얘기했었는데 썬클럽 에센스1 한미애 사장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이렇게 좋은 소식과 함께 저에게 멋진 강의 해주실 것 같아서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한미 사장님 나와주실 때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스폰서님은 LA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서클럽 엑셀런스 조건 김인영 사장님이고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서클럽 엑셀런스 조건 한지혜입니다. 타이틀이 바뀌고 처음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팀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니까 더 기쁘고 여기서 하게 되니까 더 기쁘네요. 제가 이렇게 뉴스킨을 통해서 백만장자가 될수 있도록 끊임없이 후원해 주신 고등 사장님께 이 시간에 들여다 너무 감사드리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맡은 강의는 이즈라는 강의인데 미국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입니다. 이즈는 그 단어 그 뜻이 편리함이라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우리 파마네프가 우리에게 어떻게 편리함을 줄수 있는지 무엇을 편리하게 줄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화 기능, 위장은 지금 어떠신가요? 편하신가요? 불편하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화 기능을 많이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면서 이러한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설사를 한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속이 쓰리다든지, 체한다든지, 위산이 올라온다든지, 등등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위에 관한 그 질병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대적으로 지금 서비스 했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7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지금 알아본 결과 속쓰림 및 역류성이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복통, 홍만감, 설사, 변비, 메스꺼미 구토, 역류성, 식도염, 요실금 이렇게 여러 가지의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소화 불량의 잠재적인 원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과 음식 과민 반응이 있습니다. 음식 과민 반응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러지 같은 것을 보면 피넛 알러지도 많이 있고 한국 사람들은 복숭아 알러지도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음식에 오는 알러지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알러지는 없지만 먹을 때마다 불편함. 유제품 같은 거 먹게 되면 우유를 먹으면 배가 아프다든지 요구르트 못 먹고 치즈 못 먹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한 음식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탄수화물로 인해서 밀가루 제품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음식 과민 반응이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와 정신 건강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는데요. 지금 많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멘탈이 지금 많이 우울증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소화가 잘안 됩니다. 그리고 이미 먹은 음식도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체하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되고요. 심한 운동도 소화불량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적절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장내 미생물의 변화, 지금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뜨면서 우리가 잘 이렇게 귀 들어온 단어인데 지금 현대인들이 그 바쁜 생활 속에서 불량식품도 많이 먹고 스낵도 많이 먹고 그다음에 패스트푸드도 많이 먹기 때문에 우리 장내에 좋지 않은 미생물들이 많이 더 번식한다고 합니다. 장기 기능으로 인해서 소화 불량의 원인이 되는데요. 소화가 잘 되려면 그 위장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췌장이나 간, 담낭 같은 그런 장기들도 건강해야지만 소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염증, 우리가 몸 밖에 있는 염증은 눈에 보이지만 몸 안에 있는 염증은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러나
우리 몸 안에는 항상 염증이 있고, 그다음에 위염으로 특히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의 변화는 우리가 노화가 오면서 이장 안의 장기도 노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능이 좀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나의 식습관으로 인해서 장의 기능이 변화가 돼서 기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계속 할 때까지 많은 장기의 역할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화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은 소화 불량 및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소화는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소화를 잘못 시키는 분들은 건강한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일단 음식을 많이 먹을 수가 없고 먹은 음식도 소화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영양분이 나의 몸 전체로 공급이 안 돼서 약하게 되고 그게 악순환이 되니까 날아가고 계속 몸이 안 좋아지고 다른 부분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는 건강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면 소화기 건강을 위한 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화가 안될때 어떻게 하냐면 변비약 배설을 못한다 그러면 변비약을 먹고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소화제를 먹고 배가 너무 땡땡땡이 팽만가면서 아프면 진통제를 먹고 그래서 이러한 약들을 즉시 먹을 수도 있는데 계속 건강하지 않은 분들은 지속적으로 먹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더 해치고 다른 장기까지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안 좋고 이러한 약들을 장기 복용했을 때에는 치명적인 상황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화기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되고요. 운동도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요. 또 균형 잡힌 식단으로 우리가 그 건강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라닉스는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한 소화기를 우리들에게 이제 소화 기능을 좋게 할수 있도록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식물성 또는 자연적인 해결책은 없을까? 해가지고 지금 출시된 제품이 뉴이즈입니다. 뉴이즈는 주요 성분은 아리초과, 생강, 키위 이세 가지의 주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아리초는 생소하죠. 미국에서 많이 먹는 야채인데 아리초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야채입니다. 그래서 피자에 뿌려 먹거나 샐러드에 같이 먹고 하고 그다음에 저것을 솔방울처럼 생긴 커다란 건데 쪄가지고 겉에 건다못 먹고 가운데 부분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도 이제 마요네즈나 버터를 발라먹는 그러한 야채인데 한국인은 잘 모르겠네요. 솔방울처럼 생겼어요. 아리초프가 있고 이제 생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이 생강은 여러분들이 건강이 좋다고 해서 티도 많이 끓여 먹고 처음부터 만들어 먹고 이제 음식에 그 향으로도 쓰고 있는데 이 생강이 있고요. 이 아리초카 그 생강은 지금 현재 출시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제품 중에서 다이제스티브 포뮬라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고요. 뉴이지에 특별히 첨가된 게 이제 키위 이제 파우더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안 보여서 잠깐만 갈게요. 아이초프는 위장 소화 및 배출 촉진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항산화, 간 보호 및 재생을 해주고요. 담즙 분비 증가를 해줍니다. 우리의 몸에 좋지 않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그러한 성분이 들어있고요.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 아시죠?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우리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정화시켜서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구토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특별히 복부 팽만감을 완화시켜준다고 하네요, 생강이. 그래서 소화가 안될때 생강차를 마시면 좋기는 하겠죠. 그다음에 항균, 항암, 소화 촉진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키위는 여러분들이 음식할 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고기를 질때 많이 쓰죠. 그래서 이 키위에는 특별히 단백질을 분해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긴 고기 같은 거그할때 그냥 키위를 조금 넣으면 그 고기가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내그장 안에 단백질이 딱딱하게 굳어서 변비가 있거나 아니면 대장, 소장 직장에 소화가 되지 않아 내려가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 있을 때이 키위 파우더가 들어가서 이렇게 분해시켜서
우리가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바이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 증강에도 좋고요. 그러나 혈당은 낮게 해주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고 소화 촉진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위가 이렇게 들어가서 세 가지의 주요 성분으로 만든 게 뉴 이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아리초프나 생강, 키위 이런 것들을 그러면 충분히 많이 먹어서 내가 소화를 잘 시키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자체는 그냥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야채들이에요. 아리초프 자체도 구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그 껍질에는 그 소화 효소가 들어있지만 써서 먹지 못하고 가운데 부분만 먹고 생강도 좋지만 여러분이 날로 드실 수도 없고 그다음에 소화기가 약한 사람은 매워서 그차 자체도 마시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위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데 그게 강력하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면 혀가 아프고 그다음에 손에 많이 들고 있어도 손이 따가울 정도로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세 가지는 다 좋지만 따로따로 먹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우리 또 파마니치의 식세소 분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제품에 어떤 양으로 어떤 성분을 몇 퍼센트 넣어서 블렌딩 했느냐가 우리 또 기술력인 거잖아요. 그래서 파마믹스에서는 이 세 가지의 이제 야채 배를 가지고 뉴 이즈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그 뉴 이즈는 베네핏이 굉장히 많아요. 효과가 많은데 식사 후에 무거움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완화시켜줍니다. 우리가 과식을 했었을 때 두화를 드시면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복부 팽만감을 완화시켜줍니다. 항상 그게 가스가 차고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 딱딱하고 했을 때에 두화를 드시면 너무 좋고요. 규칙적인 장 활동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부와 하부의 위장관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도와줍니다. 항산화 보호를 줍니다. 우리가 아까 아리초크나 그 키위를 통해서 항산화 역할까지 해주고요. 특별히 여성에게 흔히 나타나는 소화불량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소화불량이 많다고 하네요. 음식을 아무거나 많이 먹어서 그런가요? 우리 선생님이 옛날부터 아무거나 많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성들은 많이 먹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전하고 부드러운 비하체 제형으로 내성이 있는 변비약이 아니므로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꾸준히 사용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여행 시 편안한 장 건강을 도와줍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행할 때에 장애 문제가 많이 생기죠. 설사도 하고 체하기도 하고 배가 아프고 저도 사실은 이렇게 강의를 맡으면 배가 사르르 아파요. 그럴 때 제가 코바의 피스를 이렇게 파우더를 막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누이지가 있으니까 강의할 때나 여행할 때나 굉장히 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채식 주의자에게 적합하고요. 천연 식물 추출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루에 두 알 드시면 되고요. 건강한 사람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약은 아니지만 그런 효과를 내니까 두 알씩 드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정말 이 장기가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다. 그래서 이제 고치고 싶은 분들한테는 하루에 두 알씩을 들어야 되는데 한 병에 30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좋지 않은 부분을 개선시키고 싶을 때에는 두 병을 드시면 좋고요. 가격도 또한 착하게 나왔습니다. 그 외에 장 건강을 위해서는 이러한 성분들이 필요해요. 프로바이오틱스, 인삼균, 여러분 이미 우리 제품들이 있죠. 그 다음에 생강과 아리초프, 그 다음에 키위를 넣은 뉴 이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포스트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안토시아닌, 파이닌 이러한 제품이 이미 미국에서는 누바이온과 한국에서는 메타라는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이 안토사이닌 성분을 넣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메타랑 똑같이 나올지 아니면 업그레이드가 될지는 이제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장 그 성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제품이 이미 나와 있고 미국의 뉴 이즈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도 드셔보시고 미국에 있는 지인들한테 이 좋은 제품을 소화 기관에 있는 그러니까는 위산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 그다음에 소화가 약하신 분들 또 팽만감이 있으신 분들 항상 정신적으로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전체적인 소화 기능이 좋게 해지니까 여러분들이 잘 전하셔서 사업에 큰 성장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장님, 유인증 처음 제품 굉장히 많이 내다보며 현대인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